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이데일 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뭐 살펴봐야 할 것들도 많고 시장이 일단 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이제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검토하면서 엔비디아 마이너스 5.5%의 급락을 빚도록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 차트가 4%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 이제 AI 반도체 쪽의 광풍이 조금 이제 하락 반전 그리고 매도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이 어떻게 보면 HB의 SK이닉스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 랠리를 기록을 했었는데 SK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16만 원 가격을 잘 지켜주는지를 확인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16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그 구간을 우리 반도체 종목들 단기 시세 누르고자 하시는 분들의 단기 이제 눌림목 구간으로 타점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관점에서는 2615포인트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지 그리고 당분간 뭐 반도체 쪽으로 어쨌든 테마가 돌아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가고 엔비디아가 가고 AI 반도체 테마가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을 때 위로 2675포인트, 27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우리 하반기 2800, 2900 상층 포인트 시대까지 이제 열리게 되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반도체 쪽의 섹터가 오늘 좀 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 이런 이제 그동안 지난주 좀 시세가 나오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반도체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랑 그리고 반등 타이밍을 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타이밍을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지켜보세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닉스 종목이 하루 만에 11% 정도의 오늘 수익권, 상승권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인데 에코프로 환경사업 부분이 인적분할된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클린룸,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친환경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계열회사 에코프로 BM이 3월 정기주총을 통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가면 한 번 더 좀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현재 자리가 대시대 초입 구간이니 손절가 62,000원, 매수가 69,000원 이하 목표가는 76,000원 가격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중에 또 에코프로 HN 저희도 잘 유심히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